네, 다음 에피소드는 Registered to the Server 요거예요. 요 Registered to the Server 요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빠져나갔어. 다시 얘를 실행시키죠. 자, 됐습니다. 어, 뭔가 에러가 떴네요. Warning, I does not exist. I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To the server expanded I, please use parentheses to remove the variable I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떴는데 I가 어딨나요? 아, 얘를 말하는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걸 다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간단한 방법은 매우 간단한 방법은 지워놓고 다시 실행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다시 넌지시 갖다 놓는 거예요. 꼼수죠? 예,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은 이번에 볼 내용은 상당히 또 재밌는 내용이에요. 일단 스폰을 해서 위에 거 이건 빼놓고 일단 밑에 거 볼까요? 루프 해서 to-do list new 처음에 이니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initial state를 제공하는데 그 state가 어디서 오느냐니까 이번에는 다른 모듈에서 와요. to do list.new라고 하는 모듈에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이 모듈은 to do serve라고 하는 모듈이에요. 그죠? 모듈 1. 모듈 1이고 이게 우리가 원래 했던 건데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서를 만들고 프로세서를 처리하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모듈을 하나 더 만듭니다. 밑에 두 번째 모듈을 만들었어요. 모듈 2인데 얘는 뭘 하기 위한 거냐니까 바로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모듈을 하나 만든 거예요.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봤을 때 지난 에피소드에 뭐였나 데이터베이스 서버 스테이트풀 데이터베이스 서버 여기에서 여기서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스테이트잖아요. 베이스 그죠? 그 다음에 또다시 스테이트를 베이스를 리턴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런 퀘리에서 베이스를 주고 베이스를 받아서 뭔가 처리를 한 다음에 요걸 리턴해 주면은 얘를 다시 콜러에게 보내주고 그런 구조였죠. 그죠? 이전에 봤던 이전 에피소드에 있던 내용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 스테이트는 베이스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베이스는 변하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베이스 조금 전에 봤던 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데이터 루프에 전달되는 투두 리스트죠. 그죠? 이번에는 투두 리스트라고 전달됐는데 이게 만약에 계속 변한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투두 리스트만 관리할 별도의 모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투두 리스트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만약에 간단하다면 여기 변하는 값이 이 값과 새로운 이 값이 별 차이가 없다. 숫자가 1이 추가될 뿐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간단히 여기서 구현하면 되겠죠. 이 프로세스 매니지 여기서 구현하게 될 거 아니에요. 얘가 may manage state of this module 할 수 있죠. 얘가 그죠?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그냥 이 코드 없이 요 코드 없이 간단하게 몇 줄 적어서 스테이트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스테이트 관리가 조금 복잡하게 되면은 요렇게 모듈을 만들어서 다시 호출하는 뭔가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전달하고 호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투두 리스트입니다. 자, 어떻게 관리하는지 볼까요? 첫 번째는 프로세스의 투두 리스트 new 새로운 걸 만들어서 루프에 전달을 합니다. 뭘 새로운 걸 만들어서 전달하는지 보니까 예예요. 예. 우리 이전에 봤던 거예요. 그죠? 처음에 auto id entry 이전에 봤던 거죠? 해서 new 해서 reduce 처음에 이렇게 해서 뭐 add entry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요 오토리스트 여기에 딱 만들어지겠죠. 그죠? 만들어져서 걔가 여기에 전달됩니다. 들어가죠? 뭐 루프로 전달하죠. 루프가 어디 있나요? 밑에 여기 루프 있습니다. 루프에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새로운 투두리스트를 구성을 하는데 새로운 투두리스트는 뭔가 리시브 했을 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this value will be made only when new message arrives. 그죠? 새로운 메시지가 와야지 이게 구동이 될 거고, 이게 구동이 되어야지 new to do list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죠? new to do list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얘를 다시 루프를, 새로운 루프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루프가 실행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실행되는 건데, 그 새로운 메시지가 들어가는 리시브2가 여기 안에, 여기에 있다는 거,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 문장이에요. 통상 리시브2는 여기 없이, 이게 없이 이렇게 루프 리시브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재로는 이 익스프레션, 이퀄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지금 오른쪽에 이 리시버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 깊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따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메시지가 왔다. 그럼 만약에 지금은 이제 루프 프로세서만 하나 펑션이 스폰을 한 거고, 아직 메시지는 이건 동작하지 않아요. 이건 동작하지 않죠. 이걸 언제 동작하냐 하니까 add entry 요거에 호출되면은, 이게 호출되면은 to-do 서버에게 데이터가 전달되죠. 요때 요걸 호출하는 시점에 혹은 얘를 호출하는 시점에, 그죠? 둘 중에 하나, send를 호출하는 시점에 요 루프가 동작을 하게 되죠. 여기에 한 바퀴 뱅글뱅글 이제 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to-do 서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가 뭔지 볼까요? 얘가 뭐냐 하니까 보다시피 여기에서, 여기에요. 프로세스 레지스터를 해서 셀프 투두 서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니까 자기 자신의 셀프, 그죠? 셀프 더 네임 말 그대로 레지스터 로컬리입니다. 사실은 로컬리 레지스터 네임 얼리아스라고 해야 되겠죠? 엘리아스 오브 PID 프로세스 아이디에 대해서 네임 엘리아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프로세스 레지스터입니다. 혀가 꼬이네. 자, 그럼 프로세스 레지스터 얘는, 그러니까 얘가 스코프가 있어요. 스코프는 현재 빔, 현재 서버, 그러니까 지금의 빔 내부에서만 먹히는 그러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이름은 아닙니다. 네트워크 상에서는 쓸 수가 없고 특정 서버 내에서, 특정 빔 내에서만 쓰이는 이름, 로컬 네임입니다. 그죠? 그럼 로컬 네임과 글로벌 네임이 어떻게 다른지도 좀 알아야 되겠죠? 그거는 다음이 아니라 12장에서 다룰 거예요. 일단 프로세스 레지스터, 이렇게 레지스터 한 이름은 현재 빔, 그죠? 현재 서버 내에서만 통용되는 이름이다. 그래서 to-do 서버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to-do 서버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서 쓰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메시지를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뭘 받느냐에 따라서 루프가 동작하는 게 다르겠죠. 메시지를 보냅니다. 메시지가 두 개의 프로세스 메시지를 호출하는데 둘로 호출하고 있죠. 첫 번째 이 경우, 두 번째 이 경우, 그죠? add entry인 경우와 entry인 경우. 어쨌거나 add entry든 entry든 이제는 데이터를, 스테이트를 이 모듈이 아니라 다른 모듈에서 가져와요. 다른 모듈 to-do list라고 하는 모듈에서 가져옵니다. add 하는 경우 to-do list에 add entry를 호출해서 이걸 전달하고, 불 넣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to-do list에서 전달하는데 두 개 좀 그림이 좀 달라요. 그죠? 얘는 add entry는 지금 cast를 쓰고 있어요. cast. 그리고 얘는 call을 쓰고 있죠. 그죠? call이니까 답장이 와야 돼요. 답장이 와야 되니까 콜러 아이디를 보내주는 거예요. 얘는 답장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답장을 안 받고 그냥 데이터를 전달했으니까 실제 엔트리가 애드 되었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물론 실제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당장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적었지. 실제 데이터를 추가하라고 했는데 추가되었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실제 코드는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전 당장 학습 목적으로만 쓰는 거예요. 이 경우도 아니고 이 경우도 아니고 여타 경우에는 여기 처리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또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이번에 이 경우에는 데이터가 돌아오잖아요. 그죠? 콜러 해서 돌아오죠. 돌아오게끔 구성을 했죠. 그러면은 콜이니까 돌아오게 되면은 받는 걸 어디서 받느냐니까 여기서 받아요. 엔트리 리시버.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니까 왜 여기서 받느냐니까 얘를 호출하는 시점. 그러니까 어디 있나요? 이 부분이죠. 얘를 호출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여기서 호출하자는 거잖아. 여기서. 그죠? 이걸 통해서 얘가 구동되고 구동되어서 이게 구동되죠. 그죠? 따라서 얘가 답장을 보내면 누구한테 보내느냐 하니까 바로 얘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그죠? 얘가 리시브 오브 메시지가 됩니다. 리시브 오브 메시지. 오브 메시지. 그럼 얘는 왜 리시버 오브 메시지가 아니냐는 거죠. 얘는 not receiver. not receiver. 왜 그래요? because cast죠. cast. it's a casting. call이 아니라는 거예요. because it's a call이죠. 그죠? call process. 그래서 리시버를 여기다 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리시버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입니다. 루프를 호출할 때 메시지가 날아가겠죠. 그죠? 메시지가 날아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걸 익스프레션을 이베리에이션 하는 거잖아요. 이베리에이션 할 때는 어디부터 이베리에이션 하죠? 이퀄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부터 이베리에이션 하죠. 그죠? 그러니까 리시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수업은 중급 3년차 수업입니다. 중급 3년차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중급 1년차, 2년차를 다 거치고 왔다고 상정을 해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지금 설명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여러분들은 중급 1년차, 2년차를 공부를 안 하고 러스트 프로그래밍 언어 기초 같은 걸 공부하지 않고 바로 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러스트 기초 같은 걸 공부를 해야 돼요. 하스켈 기초, 초등학생을 위한 하스켈 기초 등등을 공부를 해서 해야지 지금 이 수업들이 이해가 되실 거고 지금 수업이 이해가 되어야지 우리가 팀 주피터가 진행하는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 프로젝트에 여러분들 어떤 프로젝트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투두 리스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만들었던 거는 우리 이전에 봤던 겁니다. 그죠? 다시 설명할 필요 없겠죠?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add entry 기억나시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엔트리 역시 똑같죠. 업데이트도 똑같고 업데이트 엔트리도 똑같고 이전에 다 봤던 거니까 다시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죠? 자, 데이터를 이번에는 조금 복잡한 데이터니까 복잡한 스테이트죠. 스테이트가 복잡하게 관리되어야 될 것들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의 모듈을 뽑아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수업도 다 이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X로 환경을 돌려야 되겠죠. 돌려서 여기에 교재에 있는 대로 한번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to do 서브에 담고 그런 다음에 to do 서브에 넣어서 이렇게 담아 나가고 이렇게 예, 순서로 진행을 하면은 그렇게 하고 to-do 서브에 담겼습니다. 다음에 요걸 넣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error가 뜨겠죠? 당연히. 왜 그런가요? add entry는 rt가 1이에요. 보다시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rt를 두 개를 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rt를 하나로 줘야 됩니다. 하나로 주는 방법은 하나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하나를 없애면 이렇게 하면 동작할까요? 먼저 실행하기 전에 이게 동작할지 안 할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LT는 1이 맞습니다. LT1, New Entry 여기 들어왔죠. 그리고 서버, To-Do 서버 1, 뭐 1로 붙여도 되고 2를 붙여도 되고 1을 다 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테스트 하느라고 지금 붙여놨을 뿐이에요.
to the server 1 해서 지정하면은 얘가 동작을 할까요? 동작을 하죠. to the server 1이라는 걸 얘가 어떻게 하나요? add entry가. 이 펑션이 얘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죠? 그렇죠. local registry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서버 환경 하에서는 요 이름이 다 통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불러볼 수도 있고 여기서 부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모듈에서도 불러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to the list 1을 부르더라도 to the server 1을 부르더라도 다른 모듈에서 to the list라고 하는 모듈에서도 불러볼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작을 하죠. 이해되시죠?